arcade. Silver coins in my hand, ready to make some damage. Saturday night at the arcade. Silver. 여러분 안녕. 저는 오늘 오랜만에 촬영을 왔는데 오늘은 서울로 촬영을 왔고 오늘은 해외 외국인 타겟 채널이에요. 그래가지고 리액션 하는 그런 채널인데 사실 콘티를 받았는데 내용 전달을 받았는데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지 좀 살짝 고민이 돼요. 촬영을 마치고 왔는데 오늘 두 명이서 했거든요. 저랑 다른 한 명이랑. 근데 그 옆에 분 형이 오늘 너무 잘생겨가지고 좀 화가 좀 많이 났습니다.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 잠시 후 영등대교 남단에서 김포공항 방향 오른쪽 도시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 오른쪽 도시고속도로 출구로 주행하세요. 아니 고프로를 잃어버려 갖고 라이브를 했어요. 근데 시청자가 갑자기 너무 확 느는 거예요. 방송을 하다 보니까 3시간 반째 했어요. 고프로 잃어버려 가지고 당장 내일 올릴 영상이 다 날아갔는데 그래서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라이브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7,000분의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이젠 영상 찍어야죠. 제가 오늘 촬영을 갔다 왔는데 아까 그 형이 너무 잘생겼다 했잖아요. 그거 보고 느꼈죠. 아, 살을 빼야겠다. 그래서 이제부터 닭가슴살을 먹으려고요. 너무 굶으면 안 되니까 닭가슴살을 이제 먹으려고 합니다. 닭가슴살도 맛있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일단 시켰어요. 마켓컬리에서. 12시 반이에요. 닭가슴살 먹으려고. 오늘 아침에 국밥 먹고 이제 다이어트 하기로 마음먹어서 이제 닭가슴살을 먹으려고요. 이만큼 닭가슴살 사놨어요. 닭가슴살 탄두리 맛. 대부분 요 아이를 그냥 찢고 전자레인지에 돌리잖아요. 진정한 닭가슴살을 먹는 사람이라면 얘를 뜨거운 물에다가 삶는다고 합니다. 데친다고 해야 되나? 데핀다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먹어보려고 합니다. 브이로그 하시는 준호님이 원래 닭가슴살은 물에 데펴서 먹어야 된다고. 그래야 맛있다고. 자꾸 소리 나가지고 봤더니 물이 묻으면 안 되나?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받았지만 다이어트 때문에 잠깐 기다려 먹어줄게. 이렇게 2분.
뜨거운데. 닭가슴살도 고급진데 다 먹어야지. 없어. 뭔가 배고플 때, 진짜 배고플 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근데 그래도 뻑뻑살은 뭔가 싫은데? 새벽 1시에 먹어도 되나? 되겠지 뭐. 아, 그거구나. 네가 마피아인데 나 쪽으로 살짝 몰리는 것 같으니까 내 쪽. 닭가슴살은 전자레인지에 데펴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딱 전자레인지에 한번 데펴서 먹을 땐 맛있었는데 왜 이렇게 지금 뻑뻑하지? 전자레인지가 더 맛있을 것 같아. 다음엔 전자레인지로 도전. 맛 없었다. 오늘도 수고했어. 아, 원래 항상 음식을 먹고 그 탄수화물 커팅해 주는 거를 항상 먹어주는 편이에요. 다이어트 식품인데 빠지는 건 모르겠지만 뭐 먹어서 나쁠 건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사서 먹고 있습니다. 닭가슴살 먹고 왔으니까. 그리고 요거 효소도 잠자기 전에 항상 먹어줍니다. 먹으면 좋대요. 효소를 먹어주면 뭐 좋다고 해가지고 저 몸에 유치하는 건 요즘에 다 먹고 있어요. 원래 여름에는 위에서 2층에서 자거든요. 근데 겨울에는 추워가지고 밑에 난방이 되니까 밑에서 이렇게 매트리스 깔아서